대짜 조립 영상입니다. 대짜는 이제 이 날 전체 길이가 42cm 정도 나오는 이게 대짜거든요. 대짜고 일단 구성품 날개 한 개, 날개 이건 다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대짜는 특대짜는 이제 연결이 안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나사 타입 하나랑 별 모양 볼트너트 각 한 개씩, 그리고 나무, 예, 중간 연결한 나무대, 빨대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뒤에 고정 핀 하나, 그리고 대까지, 요게 구성품입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자, 자 처음에 날개를 끼워 줄 때, 자, 별 모양 센터에다가 이걸 놔 주시고, 하나씩 순서대로, 꽂아주면 됩니다. 간격이 일정하게 나오게 꽂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바람개비 모양이 잡혔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요거 볼트를 조아줍니다. 그럼 일단 날개 완성. 자, 날개가 완성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 대 요 뒤에 노란 색깔 빼고요. 자, 첫 번째 짧은 빨대 빼고, 두 번째 긴 빨대 빼고, 나무 짝대기만 남깁니다. 나무 짝대기를 이렇게 관통을 시키고, 한 반쯤 관통시키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긴 빨대, 긴 빨대를 싹 넣어줍니다. 자, 긴 빨대 넣고, 그 다음에 뒤까지 관통시켜줘요. 그 다음에 짧은 빨대를 끼우고요. 여기서, 여기 대.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대. 이제 땅에 고정시킬 대를 조금 뻑뻑할 수 있는데, 뻑뻑할 때 약간 돌려가지고 끼우면 이렇게 잘 들어가요. 자, 그리고 노란 색깔 핀을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노란 색깔 핀을 뒤에 보시면은 그 작은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가 끼워 주시면은 예, 완성. 대짜 완성입니다. 네, 특대 조립 영상. 이제 특대 받으면은 이렇게 생긴 거, 예, 볼트 너트가 두 개가 있고 하나 이제 별 무늬가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여기 나사가 있는 거, 이렇게 두 개가 한 조고요. 요 두 조랑 요렇게가 두 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예, 긴 빨대 한 개랑 짧은 빨대 한 개, 그리고 나무 하나, 그 다음에 노란 색깔 꽂는 거 하나, 그리고 요거는 예, 지지 꽂는 데 한 개, 그리고 날개. 여기 지금 기본 구성품입니다. 특대짜. 자, 특대짜 일단 조립을 할 건데요. 일단 요거를 받은 요 뭉치를 하나하나씩 연결할 거예요. 자, 일단 기준은 노란 색깔 12시 방향으로 끼우고, 그 다음에 12시 방향 끼운 거에서 12시 방향 끼운 거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얹는 게 아니라 약 다음 칸에 이렇게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를 3시 방향 정도보다 약간 내려가게 꽂아지고, 일단 이거 놓는 색깔 놓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서 요 지금 요 면이 항상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동일하게 예, 요 방향 요렇게, 자, 이렇게 연결되면은 일단 기본 그 프레임 완성된 거고, 지금 제일 센터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잘 여기 다시 할게. 안 끊어야 되는데 여기 다시 할게. 이제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제 앞쪽에 보시면은
센터에 별 모양 있는데 별 모양이랑 요게 있어요. 그래서 별 모양 있는 데다가 요 부분, 그러니까 나사가 있는 거를 이렇게 돌려서 예, 감아줍니다. 약간의 유격이 있어야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뒤집어 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하나 더 있었던 요거를 하나씩 순서대로 끼우면 됩니다. 순서대로 끼운 다음에 마지막 주황색깔까지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 상태가 되면 지금 위에 있는 날개 부분은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남아있던 거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나사가 있는 걸로 돌돌돌 감아서 예, 날개 부분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면 앞면과 뒷면이 생기는데 여기서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막혀있는 부분이 뒷면이고 그리고 여기 구멍이 뚫려있는 부분, 바람이 들어가서 돌아가게끔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앞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습니다. 자, 거의 끝났는데 여기 지금 짧은 빨대 한 개, 긴 빨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빨대를 다 빼고 이 짧은 나무 하나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데다가 긴 빨대를 이렇게 끼워 넣어줍니다. 예, 그러면은, 그래서 요거를 관통을 시키죠. 예, 관통을 시키면 뒷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짧은 빨대를 하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남은 요게 있는데 요거를 끼우기 전에 요 나무 있죠? 예, 나무 작대기가 긴게 하나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짧은 핀을 뒤에서 고정시켜주면은, 예,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밖에다 놔주시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땅에다가 꽂았을 때 바람개비가 돌아가면서 나무에 전달되는 진동으로 두더지가 도망가는 효과가 있습니다.